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리나라의 화교는 1882년 임오군란 때 들어왔습니다. 임오군란을 진압하려고 청나라 병사들이 왔는데 그때 화교 상인들이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100여 명으로 시작한 화교가 일제 말기인 1944년에는 7만 5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화교의 존재감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졌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즉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2,400개 중국집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즉 95%를 화교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다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동남아는 지금 화교의 지상 낙원입니다. 동남아의 화교 인구가 약한 4천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10% 미만입니다. 동남아 경제력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데서는 1.3%의 아주 조그마한 화교 인구가 60% 필리핀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4%의 화교 인구가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나 태국, 싱가포르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근데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화교가 뿌리를 못 내리고 짐 싸고 나간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어디죠? 물론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고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한때 베트남에는 80만 명의 화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특권적으로 지위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베트남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화교의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 화교가 베트남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주요한 쌀 수출국이거든요. 쌀의 뭐 유통, 정밀,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화교들이 꽉 잡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지에서 수출하는 쌀의 70% 정도를 화교가 이렇게 핸들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프랑스 식민지 통치자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일제 태평양 전쟁 때 베트남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요 화교를 베트남인을 수탈하는 중간 에이전트로 활용했습니다. 왜냐면 특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베트남에서 엄청나게 쌀을 약탈해 갔는데, 뭐 일본 군인들이 일일이 쌀을 수입할 수 없으니까 이 미국의 상권을 쥐고 있는 화교를 활용했죠. 프랑스 식민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런 현상은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도 똑같아요.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화란의 식민지였는데, 화란의 무역선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 화란상인지 일일이 그뭐 향료나 필요한 걸 수입할 수 없는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화교들이 중간 에이전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1742년에 이미 인도네시아는 화교 단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인도네시아에서 화교 폭동이 일어나는 게 이런 역사적인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교를 중간 에이전트로 활용한 대신 어떤 택스, 세금상의 특혜를 좀 주고 특권적인 경제 활동을 뭐 쌀에 관련되는 비즈니스, 광산, 부동산 등에 해서 하도록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인도인들도 굉장히 베트남에서 많이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데 인도인보다 훨씬 그 화교를 우대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제가 패망하고 프랑스가 물러가고 나서 이제 베트남이 자기 나라를 되찾고 나서는 이 화교의 엄청난 세력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반격을 가한 게 1956년에 남베트남 정부입니다. 화교 보고 11개 업종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업종을 보면 정밀, 이거 쌀 비즈니스죠. 다섯 가지 곡물 판매 못하게 하고 화교 보고, 세 번째 중개 수수료, 또이 부동산 중개는 화교가 있는 중개 잘하지 않습니까? 금융 중개 이런 거 못하게 하고, 비단 면사 직물 비즈니스 못하게 한 거는 완전히 화교를 쫓아내려는 의도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주요한 자원이 너무 이렇게 화교가 장악하고 있는 뭐 유통 서비스라는 것보다는 약간 기간 산업 쪽으로 투자를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만만치 않게 진행됐습니다. 동남아의 쌀의 국제적인 유통을 화교 네트워크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동남아의 화교 네트워크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겁니다. 남베트남 정부에 대해서. 남베트남 정부, 당신이 우리 화교를 탄압해? 그러면
화교를 거치지 않고 수출되는 베트남 쌀을 수입 못하겠다고 딱 보이콧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화교들의 집단 반발에 베트남 정부가 손들고 굴복하고 과거의 화교조의 독점적인 지위를 상당 부분 복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975년에 이 베트남이 통일되고 나서부터죠. 이 공산당 독하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화교를 규제하기 시작하고 화폐개혁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트남 가보시면 금고가 많이 팔린대요. 이 정정이 불안하니까 자기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그냥 묵직한 금고에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특히 화교들이 이렇게 돈을 금고에다 현찰로 갖고 있는데 이게 그냥 화폐개혁하면서 그냥 이거 확 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지하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화교 자본이 그냥 하루아침에 몰락한 겁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1979년에 중국군 40만 명이 베트남으로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개망신당하고 쫓겨났는데 이러니까 베트남하고 중국 간의 사이가 안 좋았고 대규모로 다시 또 보트피플이 발생했는데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약 80만 명의 사람들이 보트피플 형태를 해나가는데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 화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를 비교해보면 세 가지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두 나라 다 중국의 영토로 편입됐다가 빠져나왔습니다. 베트남은 명나라시까지 중국의 영토에 편입됐다가 명나라 이후에 빠져나왔고요. 두 번째는 한자 문화권에 들어갔다가 자기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한자 문화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 선교사가 베트남의 고유, 지금의 그 알파벳 문자를 맹렬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화교가 뿌리를 못 내린 나라입니다. 동북아에서는 한국이고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입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 화교하고 우리나라 화교하고 차이점을 비교하면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화교의 역사는 베트남이 깁니다. 베트남에 18세기부터 화교들이 몰려갔고 한때 베트남에서는 80만 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전성기 때 7만 5천 명이고 거의 한 10배 이상의 그 화교 인구가 있었는데 베트남과 한국에서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베트남에서는 어떤 식민지 통치자하고 사이에서 중간 에이전트 역할, 수탈의 중간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어떤 반사적으로 독점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는데 우리나라 화교는 그렇지 않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화교는 뭐 그냥 먹고 살려고 한국에 조선에 와서 비즈니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화교가 등 떠밀려 떠나간 데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반화교 감정이 있고 반 정부의 노골적인 반화교 정책에 의해서 보트피플로 나갔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금이나 뭐 부동산 보유 등에서 화교한테 불이익을 주게 했지만 노골적인 반화교 정책이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고유한 기업 삼성, 현대, LG 등에 의해서 산업화 전략을 취하겠다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어떤 반사적인 후폭풍으로 화교가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나라를 떠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베트남이건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화교를 등떠밀어 내보낸 게 과연 잘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토의를 해보면은 제가 여기서 뭐 결론을 내리는 입장은 아니지만 화교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 화교의 주요 비즈니스 보면 이렇습니다. 필리핀의 10대 부자 중에 6명이 화교인데 이 화교들이 주로 무슨 비즈니스를 하려 하면은 쇼핑왕, 담배왕, 금융왕, 식품왕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SM 쇼핑몰이라고 필리핀 유명한 쇼핑몰, 그다음에 금융업, 담배, 먹는 거 이런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비제조업이죠. 또 밑에 말레이시아의 부자 10명 중에 9명이 화교인데 이 부자들이 호텔 왕, 설탕 왕 이런 식으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게 뭐냐면 기간 산업에 투자를 안 하고 제조업에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죠. 요즘 베트남이 탈중국화는 한국 기업이나 서구 일본 기업이 가는 새로운 생산 기지 뜨고 있는데 베트남 전문가의 분석에 하면은 베트남의 화교 자본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 게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화교가 확 자본적으로 서비스와 부동산 유통 확 장악해버리면 국가 자원 배분이 기간 산업으로 가지 않고 이런 화교가 장악한 부분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베트남은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 정부고 학교에 대해서 취한 정책이 결코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실은 현재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그 당시 1960년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뭐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홍콩이나 동남아의 화교 자본한테 확 우리나라를 개방해버리면 그 거대한 화교 자본이 들어와서 우선 우리나라 금융 장악하죠. 근데 화교가 장악하는 금융은 서비스업 좋아합니다. 뭐 철강, 자동차, 전자, 기관 산업에 투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자본이 산업화 쪽으로 잘 안 가고, 두 번째, 거대한 자본이 들어와서 유통을 장악하면은, 화교가 유통을 장악하면 당장 돈 버는 일을 하려면 당장 돈 벌으니까 마카오에서 무슨 양복지 외제 물건 수입하고 파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 기업이 국산품 만들어도 유통에서 밀리게 되죠. 요즘 중국의 신화교 정책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하고 이 베이징하고 아주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덩샤오팽은 과거에 동남아 화교들한테 당신들 그 동남아 현지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단지 돈 벌면 우리 중국에 투자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이징은 완전히 신화교 정책을 내리면서 동남아 화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남아에 있는 화교, Chinese people, 당신은 국적에 불문하고 중국인의 피가 있으면은 중국이 하는 뭐 1대1로 정책이나 중국모에 적극 협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는 화인, 화교를 구분합니다. 화인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베트남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피는 차이니스의 피가 흐르고 있죠. 그다음에 화교는 아직 베트남 국적을 취득 안 하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화인이고 화교고 뭐 무조건 어떤 이 베트남 정부에 충성하기보다는 중국이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하라고 나오니까 당연히 베트남 정부나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화교는 특징이 딱 어느 나라에 가면 유통 잡습니다. 금융 잡습니다. 부동산 잡거든요. 이 화교가 이 세 가지 금융, 유통, 부동산을 장악해갖고 잘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보면 있나요? 없죠. 아프리카 화교들이 들어가갖고 지금 유통 잡았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좀 애외입니다. 싱가포르 인구의 77%가 화교, Chinese people인데, 싱가포르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 거는 일본, 미국, 유럽 자본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번영하지, 화교 자본 때문에 싱가포르가 번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기 전에 화교 자본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화교 자본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남아에서는 비제조업 부분에 투자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다음 빨리 그 황금성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현금으로 매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데, 중국의 화교 자본이 많이 투자한 거는 이건 중국의 산업화 부분에 많이 들어갔어요. 중국의 뭐 전자산업, 조선산업, 육성한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화교 자본의 어떤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묘한 두 가지 얼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시는 일, 모든 일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십시오.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